안녕하세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음력이라는 것이 이제 태양과 거기에 더 새해의 의미가 옛날부터 농사나 이런 거 있었으니까 저희 나라 아시아에서는 이 음력설을 중요시하게 보게 되는데 설날 여러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더 재밌게 해야지 하면서 그 작년도 마지막 주를 여기 있는 팔라우라는 저 필리핀과 그 사이에 있는 곳에 가서 천국 같이 한번 지내보면서 팔라우의 학교 또 팔라우에 그에서 있는 교회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올해 다림에서는 이제 아이스튜디오라는 정보, 사람들의 교육, 교회의 설교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이야기들을 전 세계에 나누는 메타 교회, 메타 교실. 신나는 교회, 신나는 교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사랑, 뭐 이런 것을 연결해서 천국이라고, 이 땅의 천국, 예수님 기도 내용이죠. 하는 것처럼, 뭐 여기 다 천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 메타교실, 메타처치, 사랑의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고, 이 팔라우에서는, 그 캐톨릭 처치, 거기서는 그 교육의 목표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학생들의 양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대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 팔라우의 학교를 이쪽에다가 만들고 거기 있는 교회를 통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해보자 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그 먼저 저도 박사 아니겠습니까? 그 공부 잘했던 박사 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그 박사가 물리학 박사는 아니지만 저희 이 사고적 논리가 이제 과학적인 분야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한번 이 상대성 이론과 요즘 나오는 양대역학의 아주 간단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의미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을 해봤습니다. 이 1905년, 15년에 나온 일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이 시공간이라는 시간도 상대적이고 공간도 상대. 우리 생각하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있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변화된다. 이거 믿기 어려웠죠. 당시에 예수님 이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고 이 개념, 상대성 이론이 너무 놀라운 얘기였으니까 당시에 있던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도 못한 거죠. 과학자들 사이에 이것이 맞냐 틀리느냐, 시간이 진짜 변하느냐, 보잉비를 타고서 날아가보니까 정말 시간이 다른 거를 비행기 테스트를 해보고 이 얘기가 맞느냐 해서 그 빛이 와핑되는 것, 중력이 변화되는 것 이런 걸다 테스트하고 블랙홀이 있다는 것까지 가면서 이제 그 입증이 많이 된 거죠. 이 이퀄 MC 스퀘어는 질량, 생긴 것들, 물질이 에너지에서 창출된다.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 물질이 생긴다. 또 시공간이 있다. 그러니 과거도 지금 공간처럼 부산에 있듯이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또 미래도 저기 있고 그럼 우리 사는 건뭐 운명에서 결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에 생기는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멀티버스로 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한 가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한히 만들었다. 우리가 바둑판을 만들 때 벌써 모든 경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CD롬을 만드는 게임 같은 나온 것은 이것이 다 만들어져 있다. 그 중에 어떤 게임을 하는가를 우리 플레이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레스, 색, 보이는 거죠. 그 에너지다. 이런 것을 아인슈타인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매스라고 하는 것을 그 분석하면서 원자 보어 모양이 나오고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왔죠. 그 중에서도 뭐 놀라운 얘기들 있잖아요. 이 전자가 돌아가는 것이 그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정해진 그 위치에만 돈다. 뭐 그건 이제 행렬로 그걸 해석하고 이렇게 뭐 복잡한 얘기들이 많지만 어쨌든 저도 잘 모르는 많은 얘기들의 내용에 M을 연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E는 뭐냐? 이것을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그 아인슈타인은 생각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이 힘을 그 분석하는 세상에 있는 에너지를 구성하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힘을 만들어내는 그 원천이 하나다. 그 유니피케이션 테어리를 하려고 그런 거죠. 테어리 오브 갓을. 그 에너지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연구하면서 아인슈타인은 이 안에 에너지가 안 보이니까 부처님은 이것을 공직시색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시정을 했지만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것이죠. 그 이가 있는 거죠.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얘기하는 공이라는 것은 없는 공이 아니라 있는 공을 얘기한 거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그 창조의 힘이 거기 있다. 그래서 이 내용, 에너지, 공이라는 걸 연구하는 과학자는 연구하죠. 이 에너지가 있는 에너지 뭐냐? 이거를 연구하면서 통일장 이론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더 본질적인 부분에 아인슈타인은 딸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모든 힘이 하나인데 그 하나는 또 뭐냐? 이거죠. 그 모든 힘, 뭐 중력의 힘, 무슨 모든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원천이 되는 힘이 무엇인가를 밝히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힘들은 하나로 된그 하나는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연구하면서 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이제 딸에게 보낸 편지 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할 때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근데 지금 세상에서 오해 편견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너한테 하겠는데 이거 내가 수학을 풀지를 못했으니 발표하지 못하는 거죠. 그 저널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너에게 이건 나는 다 알아. 이 느낌이 있고 이거 분명해. 그거 연구해야 돼. 그렇죠? 모든 연구는 가정이 선행됩니다. 인투이션, 직관이 있을 때 그걸 증명하려 노력하는 거죠. 먼저 된걸 증명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메시지로 오죠. 우리 마음속 영혼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왔다고 하면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분명히 이것이다 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본 것입니다. 에너지의 본질은 힘들의 모든 것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물질이고 사랑은 창조력이고 생성력이 있다 그겁니다. 에너지가 M이 만들어지는 거.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잘못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럴까 말을 하지 않고 한 30년 지나서 발표 오픈해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오픈해라 해서 딸이 1980년 말에 이것을 또 1400편의 편지들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요즘에 와서 양자역학도 생겨 물리학도 많이 보니까 이것이 밝혀지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시간 공간이 동일하다. 시간이 빠르면 공간이 변하니까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하나로 있으니까 그 얘기는 타임 대시의 루트 1마이너스 C분의 V 스퀘어 뭐 대충 제 기억에는 그 T와 V가 하나로 있으니까 거리와 길이와 T가 하나가 있으니까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이 하나다라는 거와 에너지와 물질이 하나라는 걸 하면서 이 특수 상대성에서 일본 상대성으로 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모든 게 하나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그거를 아인슈타인은 풀지는 못했지만 사랑이다. 사랑은 창조의 힘이 있고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 사랑하면 다 매니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밀레니엄 크리스천들 특히 뭐 저도 그런 중에 하나가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그 먼저 교회에서 설교로 교리로 이렇게 무장된 사람의 결론은 사랑을 하는 거니까 이제 교회별로 사랑을 서로 쉐어하는 운동, 학교 안에 선생님과 학생이 사랑하는 거니까 그 사랑이 교육에 지식을 창출하는 거죠. 우리는 지식을 가르치면 걔가 지식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사실은 선생님이 사랑을 학생들과 나누게 되고 서로의 교류하는 데서 지식이 생성되게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랑은, 모든 힘은, 모든 창조력을 갖고 있다. 에너지는 사랑이고, 사랑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실제 에너지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과 함께 이 멋진 세상에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행복을 만드는 것인가 나누는 시간 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